소년재기 발천마하니 수파영천 기세마 부전삼대 시서교하고 문기천추 도덕파라 소년의 재기는 하늘을 쓰다듬을 듯 빼어나니 손에 잡은 용천검 몇 회를 갈아왔던가 입으로는 삼대에 걸쳐 시서의 가르침을 전하고 글로는 천추의 도덕의 물결을 일으켰도다. 도전에 담긴 성진은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상제님 천지공사의 혼이 살아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오늘은 100년 전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당시 청나라의 국운을 심판하신 청도원과 상제님께서 장검을 묻으신 구성산 성지와 구성산에 있는 학산암 성지를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은 인간으로 오신 대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100년 전 천지공사의 현장이다. 금산면 청도리와 전주시를 연결하는 712번 도로를 가다 보면 상제님께서 천국 공사를 보셨던 성지를 만날 수 있다. 기우년이던 1909년 상제님께서는 이곳 청도원 고개에 있던 성황묘에서 당시 청나라의 운명을 심판하신 공사를 보셨다. 이날 상제님은 김영렬 성도를 비롯한 6명의 성도를 데리고 이곳 성황묘로 오셨는데 이날 공사는 저녁까지 이어진 대공사였다. 이곳은 과거 성황묘가 있던 자리입니다. 당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요. 성황묘가 있던 이 고개가 바로 청도원 고개입니다. 청도원 고개는 상제님 당시에 하운동에서 청도원으로 넘어가던 산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성황묘가 있던 자리 위로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곳 성황묘에서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사니라 천국은 아라사 군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노라 하시며 중국의 사회주의 구운공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일을 볼 터인데 천국에 가려면 길이 멀고 청주 만동묘에 가서 천지 신문을 열고자 하나 또한 가기가 불편하니 다만 음동을 취하여 청도원에 그 기운을 붙여 일을 보려 하노라 하시니라. 청도원 고개에 있던 성황묘에서 중국의 국운을 심판하신 상제님은 고개 아래 청도원으로 오셨다. 당시 청도원에는 류찬명과 김송환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 상제님께서는 먼저 김송환 성도의 집으로 오셨다. 당시 김송환 성도는 귀신사 대적광전 옆에 살고 있었는데 김송환 성도 집으로 오신 상제님은 여러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며 계속하여 천국 공사를 행하셨다. 그날 밤 상제님은 또다시 공사 장소를 옮기셨는데 바로 류찬명 성도 집이었다. 상제님은 이곳에서 대신문을 여시고 무수히 글을 써서 불사르시며 공사를 보셨다. 이 집은 상제님께서 대신문을 열고 천국 공사를 보셨던 류찬명 성도의 집입니다. 청도원 고개 성황묘에서 시작된 천국 공사는 저건너 김성환 성도의 집과 이곳 류찬명 성도의 집을 거치면서 세 곳의 장소를 달리하면서 보신 대공사였는데요. 도전에는 상제님께서 중국 관련 공사를 여러 차례 보신 것으로 나옵니다. 무신년에
고부 정토산 아래 문공진 성도 집에서 보신 세계일가 통일정권공사, 만주족인 청나라국운을 거두시고 한족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도록 보신 한족 주권회복공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신원일과 최덕겸에게 명하시기를, 오늘은 청국공사를 행하려 하노니 너희 두 사람은 덕찬의 모방을 치우고 이래 동안을 한 도수로 하여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중국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이 재판으로 중국일이 결정되리라 하시니라. 덕겸은 이래 동안 연구하여도 요령을 얻지 못하다가 묻는 말씀에 문득 생각이 나서 대답하기를, 물중 지대하기 천하의 짝이었고 예약 문물이 크게 발달하였던 명나라의 국토와 백성이 오랑캐의 칭호를 받던 천국에게 정복되었으니 어찌 원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게 함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라. 상제님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잘하였다. 이 재판으로 인하여 중국이 회복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가을개벽에 원칩 한번 하는 구원정신에 따라 천국의 국운을 거두시고 한족인 명나라 사람들을 회원시켜 주시며 한족 스스로 나라를 세우도록 공사를 보셨는데요. 이 공사는 1호부터 40년 뒤인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현실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이곳 청도원에는 유찬명, 김성환 성도 외에도 두 분의 성도가 더 계셨는데요. 태울주를 전수받으신 안내성 성도와 상제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모셨던 백봉남 성도가 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안내성, 백봉남 성도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중턱에 터를 잡은 백운동은 흰 구름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나는 백구름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백운동은 산 너머 이웃한 하운동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엔 백운암이란 암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새삼 백운동에 담긴 상제님의 뜻을 짐작케 한다. 하운동 제비창고를 이웃한 백운동의 교단을 만들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9년 동안 천지 역사를 했던 분이 경만장 안내성 성도다. 상제님께서는 구도의 일심정성이 남달랐던 그에게 태일주를 전하셨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우리 아버님한테 오셔가지고 300년을 가지고 치석을 모시라고 했어. 그러니 우리 아버님은 돈 10원 넘는 어르신데 그냥 걱정을 타장같이 하고 계시는 도중에 그 옆에서 우리 조모님이,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생각해본 게 당신님이 그냥 나머지 일도 해주기 위해서 돈 모은 것이 한 얼마나 들은가는 뭐냐면, 맞아요, 부엌 안에 가서 그 이제 땅을 파고 옹기그려다가 묻어놓은 돈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가서 보는 게 딱 300님이 나와. 어? 그걸로 술 사다가 다 해서 치성을 바치자, 바쳐라 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말하자면 그 돈을 갖다가서 어머니가 좀 돈을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그날 이제 그 술을 사다가 무슨 해다가 전부 다 치성을 바치는데 그때 태월주를 전수를 해줬다 이 말이요.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 3년간 태월주 수행을 한 안내성 성도는 전남 여수에서 태월주 포교를 시작했다. 도기 57년이던 1927년 모악산자락 백운동으로 옮겨온 안내성 성도는 상제님께서 천명을 맡기신 천지 역사를 시작한다. 백봉남 송기숙 성도와 더불어 1937년까지 9년 동안 천지 대역사를 한 안내성 성도. 그는 후천 5만 년 영생불멸의 선맥인 태일주를 선포한 상제님 도의 아내였다. 내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도의 아내라. 태일주만은 너에게 전하여 주리니
텔줄을 많이 읽으라 하시고 너는 이 세상에 텔줄을 전파하라. 텔주는 우주 율려인이라 하시니라. 이로써 내성에게 율려도스를 맡기시니 그 후 내성이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3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일심으로 텔주를 읽으니라.